지난 29일 성주소방서는 성주 부군수와 군의회 의장 및 도의원 등 군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의용소방대의 날 1주년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이 행사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유공자 표창 및 축사, 기념 촬영 순으로 비교적 간단하게 진행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민병관 성주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는 지역 주민의 안전을 지키는 파수꾼으로 주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공동체라며 앞으로도 의용소방대원의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이상욱, 이순옥 의용소방대 남녀연합회장은 지역사회의 안전지킴이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소통과 화합으로 의용소방대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한편 성주소방서 의용소방대는 화재 진압, 구조, 구급 등의 소방 업무를 보조하고 있으며 현재 성주군 지역에서 31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